술을 마시고 전동 킥보드를 타면 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 아, 이건 당연히. 이건 당연히 저기 그 취소될 수 있지. 그럼 그 취소돼야 되고 네. 또. 술 먹고 타면 위험하죠. 아니, 위험하죠. 뭐든 간에 음주는 다 안 돼요. 오토바이랑 같이 본다는데. 약간 예원 MC 대세를 좀 따르시는 네. 느낌적인 네. 느낌이. 아, 따라가야죠. 정답은? 이제 원해서 따라가면 돼요. 정답은? 오죠. 오죠. 그래. 네. 사실 연장선이라고 보시면 될 것 네. 같아요. 면허를 들고 타니까 당연히 술을 드시고 타면 면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랑 똑같이 면허, 정지, 취소 이렇게 구분이 되니까요. 네.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네. 그리고 안전모, 헬멧 반드시 착용하셔야 됩니다. 네. 이용하실 때 헬멧 꼭 착용하셔야 돼요. 아, 저 헬멧 네. 꼭 써야 되는구나. 맞아요. 아, 네. 저 아까 그거 취소요. 머리 날리면서 뭐 간다. 이거 취소. 안전모 써야 돼요. 머리 날리면 안 됩니다. 네. 네. 헬멧 써야 반드시, 됩니다. 반드시 네, 착용하셔야 네. 됩니다. 그렇군요. 벌금 물어요. 네. 네. 오. 또 이게 공유 서비스가 또 있죠. 네, 맞습니다. 아마 많이들 보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네. 길을 지나가다 보면 뭐 지하철역이라든지 네. 관광지에 네. 살짝 좀 뜬금없이 전동 킥보드들이 네. 서 있는 네네. 모습들을 그러니까. 좀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남의 거 같아서 만지기도 그렇고 그런데 네. 막 그 다 그 세워져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누가 버리고 갔나 약간 이런 그러니까. 느낌이 드는데 그게 바로 공유 서비스입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스마트폰을 통해서 어플로 예약을 하고 활용을 하시면 되는데요. 최근에는 국내와 서울을 비롯해서 일부 도시에서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리고 또 이거 직접 사거나 할 때 주의해야 될 점 뭐가 있습니까? 네. KC 인증마크 확인해야 되는 거고. 네, 맞습니다. 네. 이 KC. KC. 아, KC. KC 인증마크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이 KC 인증이라는 게 인체 해가 없는 재질로 만들어졌는지 네. 아니면 네. 이게 정말 내구성 있는 재질로 만들었는지를 확인해주는 마크거든요. 네. 그래서 별도 모터 시험을 통해서 이 KC 인증마크를 받고 있습니다. 네. 그럼 가서 구입하실 때 KC. 인증마크 KC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참고해야 될 점이 있을까요? 네, 두 번째는 모터 사양을 좀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모터 사양? 네, 아무래도 전기, 그리고 전동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모터 사양이 중요한데 보통 영어로 W, 그러니까 와트로 표시가 돼 있어요. 네. 이게 높을수록 높은 출력에 사용을 하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좀 이동 경로에 경사진 곳이 많고 좀 스피드를 즐기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높은 와트의 출력을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네. 배터리 사용이니까 네. 그거 확인해야 되겠죠? 배터리도 네. 체크해봐야겠죠? 맞습니다. 그래서 네. 뭐 인증 받았는지 아니면 뭐 좀 신뢰도가 높은 제조사의 셀을 이용했는지 좀 그런 부분을 좀 잘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하나 안전장치 여부도 확인하시고 안전하게 타시면 되겠습니다.